야! 졸려? 나도 졸려.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아, 왜? 누가 왔는데? 아니, 엄청해. 저 종교단체라고. 네! 없는데? 네. 저희 불교입니다! 어떻게? 나, 예, 안녕하세요. 계약서 쓰러 왔는데요. 계약 갱신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아유, 좀 들어볼게요. 나 이런... 아유, 아유, 좀 들어볼게요. 나 이런, 이런 사람 좀 무서운데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 예, 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변호사예요, 저. 변호사. 예. 변호사라고요? 예, 예. 배운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맞습니다. PD라는 분이 불렀나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자식. 예. 그 자식이래. 근데 두 분 작년 5월경에 그 동거 계약서 쓰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계약을 다시 쓰고 싶다, 네, 갱신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쓴 게 저희가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게 좀. 그럼 뭐죠? 네. 제가 볼게요. 예, 작년에 아이고야, 작년에 쓴 거 이렇게 딱 두 개 똑같이 쓰셔가지고 하나씩 갖고 계셨나 봐요. 근데 계약 기간을 보니까요, 네.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에 날인한 날을 기점으로 상기 당사자들이 사망하는 날까지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문제가 너무 인상적이죠, 이거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 뭐 아이돌 노예 계약도 네. 이렇게는 안 하는데. 해봤자 8년 그러는데. 맞아. 네. 일단 계약 기간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이 다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은데 계약서에. 아. 예. 저희끼리 추가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 예. 예, 그것도 유지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갱신할 때 그런 비슷한 아니, 거를. 아니, 근데 좀 바꾸고 싶어요. 아, 그런 바꾸고 거는. 싶어요? 네. 그럼 또 다르게 바꿔보죠, 한번 그러면. 뭐,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1일 1따기를 한다 했는데, 어머, 이게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1일 1싸대기. 너무 폭력적이라서 그런 계약은 사실 효력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효력이 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원래 따기를 맞으면은 따기를 때리면 벌금이 200만 원이래요. 네. 벌금이 꼭 200만 원까지는 아닌데요. 아, 그래요? 경찰서마다 달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맞는 사람이 그때 아, 나 못 맞겠다고. 근데 때렸다. 그러면 너 계약서상 이렇게 해놨으니까 맞을 의무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때릴 때 다시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아,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 거절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녹음을 해놓는다든지. 어머머, 자료 다 했잖아. 네. 증거 자료 있잖아. 딱 예, 때리려면 내가 그렇죠. 왜 때려 막 이러고 싫어 막 이러고.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 자, 24시간 지났습니다. 자, 모닝 따니 가자. 입고 있구나. 자, 그러면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실혼이라고. 사실혼이요? 뭐냐면 실제로 보면 부부 같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봐도 얘 동거가 아니라 쟤는 부부예요. 두 분도 이제 뭐 익숙해지고 뭐 아이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여보 당신 한다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네네. 본인들도 되게 익숙해서 그런 표현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어쨌든 부부로서의 그 실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서 계속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부로밖에 보이지 않는 경우. 나중에 이제 두 분이서 아 이제 우리 그만하고 이제 동거 끝내자 각자 따로 삽시다 라고 했을 때에 재산 분할이 문제가 돼요. 재산 내가 훨씬 많은데 어떡하지? 예, 제가 이득이 내는 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굉장히 사실혼스럽게 뭔가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 앞으로. 아 진짜 근데 네, 진짜 근데 궁금한 네. 게 이 사람이 저한테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실언하는데 이걸 하면은 이건 분명한 강제추행이죠. 네, 이거 네. 벌금 얼마예요? 이거는 좀 세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세게 나와요. 그리고 약간 네. 성희롱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한테 뭐 입술을 박치기를 할 거야. 성희롱 발언이 없어. 오늘 밤에 너의 방에 들어갈 거야. 내가 옆에서 뭐 자면 안 돼? 뭐 이렇게 50cm 떨어져서 자면 안 돼? 이런 말 했거든요. 했어 분명히. 협박. 협박제 아시죠? 협박제. 어머머. 그런 것도 해당될 수 있지. 아 근데 그것도 무섭잖아. 이제 50cm 떨어져서 잠을 아 조건이었구나. 우리 조건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 또 얘기가 다르지. 아니 근데 아니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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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방이 하나일 경우에는 50cm 거리를 유지해서 자고 이렇게 방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각 방에서 그치, 자고 그치, 이건데 그치. 각 방인데 갑자기 어느 날 제 방에 오더니 50cm 해갖고 자면 안 돼 하고 제 침대 위에도 올라가고 의사를 아주, 물어본 거죠. 대학 상황이 아주 이런데, 저의 방을 무섭게 생기는 변호사님! 저의 방을 아주 진짜 선생님! 해주십시오. 정말 저의 방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날. 네. 대학교 문구를 잘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그걸 또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래서 이게 머리로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잘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돼요. 문서가 중요하고요. 예, 문서가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면은. 아, 뭘 또 이런 걸 다. 바뀌었으면 계약상. 아 이것 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옛날에 할 때. 네, 이 계약서가 제 혼인신고서로 발전할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작성해 주실 거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하기.